꿀입니다. 그 제가 최근에 독감이 걸렸거든요. 최근도 아니죠.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맛이 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 두 번 걸려보고 독감도 걸려본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독감은 와 나는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혼자 아프는데 이게 서러울 구석이 없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서러울 그 시간이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 초등학생 때 그 막 감기 걸리고 열 나면 사경 헤매는 거 있죠? 그 느낌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독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원이한테 뭐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정원이가 잠깐 우리 집에 진짜 한 2분 왔어. 근데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정원이가 앓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면서 다 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 촬영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살짝 봄나들이에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메디엔서 포어 콜라겐 클리어 패드를 가져와 봤는데 메디엔서에서 제가 맨날 콜라겐 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패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오늘 처음 뜯어요. 써볼게요. 80ml인데 패드가 얇아서 그런지 이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 엄청 얇아요. 우와 나 이런 패드 처음 봐. 거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표면이? 이런 느낌이에요. 향은 콜라겐 팩이랑 향이 똑같네요. 와 저도 오랜만에 촬영을 핑계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막 벚꽃 피고 꽃구경도 가고 소풍도 가고 인스타 뭐 유튜브 난리가 났는데 저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서러웠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내가 감기 같다 몸이 으슬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저 병원 가가지고 독감 검사를 미리 해보세요. 제가 코로나 환자를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코로나면 이렇게 아플 리가 없어 이랬어. 저 A형 독감이었거든요. 오늘 좀 처음 써보는 템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처음 써봐요. 네이밍 스킨 프라이머 블러리. 아 이거는 써봤다. 이건 좀 촉촉한 프라이머를 발라서 피부결을 한번 계란후라이 하기 전에 기름 두르는 느낌. 파데가 잘 둘러지도록 요철에다가 이렇게 매끈하게. 지금 제가 피부에 트러블은 없는데 사실 독감 때 잘 못 씻었지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프라이머를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 로션같이 쫙 달라붙네요. 그래서 다음에 쿠션. 쿠션도 네이밍 쿠션인데 이름은 레이어드 핏 쿠션 21호 Y 컬러 발라보겠습니다. 피카소. 이것도 제가 처음 이제 써보는 건데 이거 굉장히 얇은 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두께가 잡는 부분의 두께감이 더 두껍고 바르는 부분이 얇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무거워요. 어떻게 쿠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렇게 그냥 뜨면 쓸 수 있거든요. 쇠 냄새 나. 동전 쇠 냄새 뭔지 아시죠? 쇠 냄새 나. 또 발라볼게요. 이제 또 마스크가 택시랑 버스랑 지하철이랑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대중교통을 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우리는 알려주기 쉬워졌지. 색조랑.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베이스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장사가 많이 안 됐을 텐데 좀 붐업 좀 돼야 돼요. 와 이거 진짜 잘 펴지네? 이게 내가 왜 사람들이 스파츌라로 이렇게 펴가지고 메이크업을 할까?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펴서 이렇게 두드려주니까 모공 메워집이 다르고 두껍게 올라가질 않아서 들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는 스파츌라를 찾아서 쓰는 편이에요. 오늘 비 오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딱 밖에 나가가지고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네이밍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데 글로우해요. 살짝 광이 나요. 근데 저는 광이 아예 없는 쿠션보다는 광이 살짝은 나야 안 건조하고 좋더라고요. 컨실러. 컨실러로 잡티가 몇 개 보이는 부분에만 다치를 해줄게요. 제가 동유럽을
6년 전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간 거여가지고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원이랑 한번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와이를 예약을 했어, 혼자. 한 10일 정도를.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 해변에 혼자 앉아서 손절 각도 좀 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아,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생각하는 피 같아. 깜짝 놀래. 그래서 그냥 샀어요. 티켓 산 다음에 아고다 거기서 호텔도 딱 했어요. 했는데 경원이랑 화해하게 된 거야. 안 했어야지 갔는데. 그리고 내가 그 해변 하와이에서 10일 동안 내가 뭐 하고 놀까? 내가 물에 빠져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물밀듯이 드는 거야. 정원이랑 근데 그때 화해를 좀 진하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난 이게 해법이야. 아, 맞아. 이게 가족이지. 막 이러면서 감동이 또 와가지고 내가 취소를 했어. 취소라고? 제가 정원이랑 맨날 싸우면 엄마 아빠 단톡에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단톡에서 내가 갑자기 프라하를 가자, 엄마 아빠한테. 프라하 가자 이래가지고 프라하에 갑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프라하에 19일에 가거든요. 내가 옛날부터 꿈이 뭐였냐면 뭔가 비행기표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우리 아빠가 서양권으로 못 가봤거든. 그 미국 아저씨들이 있는데 못 가봤어, 그런 나라를.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를 우리 아빠를 꼭 한번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네, 우리 아빠 괌가. 아, 괌이 근데 미국 오빠들이 없어 별로. 원주민 오빠들이야. 다른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동유럽 쪽으로 소년 느낌으로 가보려고요. 근데 지금 제 눈썹에 뭘 바르고 있냐면요, 이걸 바르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10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마일리지를, 제가 19만 마일리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4만을 갈 때 쓰고 올 때 4만을 쓰면 프레스티지로 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했지. 그래서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었고, 아, 프레스티지 타면 400 얼마인 거예요. 근데 400 얼마 어떻게 타고 가냐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야, 3시잖아. 내가 엄마 아빠를 포기해야 되나. 이랬다 그냥 마일리지를 썼지. 한번 싸우고 나니까 정원이가 지금 말 잘 들어요. 조금 나이 있는 남동생들도 터치를 해줘야 돼. 사랑의 터치. 눈썹이 딱인데 색깔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키니 매스 브로 마스카라 2호 미디엄 브라운 컬러로 컬러를 좀 입혀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모였는데 이런 걸 좀 발라주면 뭐가 갑자기 중화가 싹 되면서 이미지가 되게 온순해져. 한번 이렇게 거꾸로 빗어준 다음에 묻혀주시고 나서 눈썹 좋아요.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쉐이딩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림자 쉐딩 3호. 이거 쿨톤 거예요, 쿨톤 거. 나는 원래 좀 진한 걸로 먼저 깎아줘요. 이게 쉐딩의 하원하고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쉐이딩 안 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하세요. 여기를 조져야 돼요, 여기를. 진한 걸로 여기를 조지는데 이게 문제가 목까지 가면 목욕 안 하는 애 같으니까 여기만 살짝 음영을 미리 좀 주고 저 올라오는데 이거를 V로 올라오세요. EV? EV로. 아, 오늘 같은 날에 아주 저 청계산 야외 앉아가지고, 아니면 그 한남동 강간에 빈댔다 거기 가가지고. 한남동에 여러분 강간에 막걸리 빈대떡인지 뭐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성인 홀팬분들. 그러면 주전자에 막걸리가 나오는데 그게 누룽지 맛이 있고 오리지널 맛이 있어요. 오리지널을 드세요. 누룽지도 맛있긴 하지만 오리지널 딱 먹으면 거기서 살얼음이, 사장님이 살얼음이 다 흘러지면 그 막걸리를 딱 줘오는 거 딱 열면 싹 바삭바삭 소리 나요. 너무 좋죠. 광교에는 그런 감성이 없어. 그리고 내가 또 광교에 맛집을 찾았어요. 프레첼 맛집을 찾았잖아 내가.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갤러리아 지하 이제 1층에 식품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핑크래빗이라고 생겼어, 새로. 오리지널이 맛있더라고. 좀 짜긴 해. 소금을 좀 탈탈탈탈 털어먹어야 돼. 코를 1차적으로 남의 코처럼 한번 만들어줘야지 눈화장할 맛이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 나 이거 코필러 다 빠져가지고. 코필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마필러가 다 빠졌더라고. 한번 또 이제 건강검진 가야지.
그래도 별다른 칼 안 대고 이렇게 주사로만 먹고 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린 컨셉 안으로는 코랄코랄하면서도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럽다 하는 메이크업을 원래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거 해볼게요. 요 팔레트. 페리페라 팔레트인데 야 무슨 팔레트 이름이 이래? 형님 저 녀석 튤립 만들까요? 봐봐. 형님 저 녀석 튤립 만들까요? 이걸로 해요. 여기서 펄이 있는 섀도우는 손으로 발라주세요, 여러분. 브러쉬로 하면 잘 안 맥힐 수 있어. 이렇게 코랄을 바른 다음에 두 번째 컬러로 블렌딩.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발랐던 그 펄 코랄. 코랄을 눈 밑에다가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이 돼요. 그리고 코랄이 우리 피부랑 좀 비슷한 컬러기 때문에 눈을 확장시켜주는데 아주 잘 써먹을 컬러입니다. 난 여기 밑에까지 다 발라야지. 내 눈이 여기다 하는 곳까지. 요거랑 언더를 먼저. 아 이걸 언더를 건드려주니까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틴트임이 확 돼요. 근데 눈두덩이에는 레드는 잘 안 바르는 게 좋은 게 눈이 확실히 부어 보이거든요? 언더에만. 그다음에 브라운으로 갈 건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되게 진한 브라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무쌍이기 때문에 브라운을 잘 써먹으면 눈이 트여 보이거든요? 언더를 살짝 더 진하게. 여기 안에가 진하면 애교살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줄 때 애교살이 뽕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이거 더샘 1호 클리어 베이지로. 봐봐요 여러분, 이걸 여기서부터 칠하지 말고 여기를 주황부터 살짝씩. 펄이 있네. 이런 펄로 주황을 제일 먼저 찍어주고 털이게 상태를 살짝 붙일게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이라이너는 이게 좋더라. 아트클래스. 점막을 붓펜으로 그리게 되면 잘 지워지거든요, 여러분. 펜으로 그려야 돼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되게 그 뒷북일 수 있지만 유해진님 출연하는 럭키 보셨나요? 이미 봤냐 너 그거? 당연히 봤지. 진짜? 응. 나 대전쟁을 이제 본 거야? 나 기절했어 웃다가. 아니 그걸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지? 나는 한 세 네 번 봤는데. 어 너 너무 웃겨. 진짜 재밌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게 메이크업 찍을 때만 전화 오시네요. 어찌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카메라 냄새가 나나? 어떻게든입니다. 홀팸 화이팅. 홀팸 화이팅이네. 자 손수. 에끄멀 언니 거, 에끄멀 언니 거래. 라뮤꼬 언니 거. 아, 나 이거만 쓰잖아. 아, 근데 이게 이제 단종이라네요? 에끄멀 속눈썹이. 아, 가슴 아파. 어디 저기 본사 가가지고 시위라도 해야 되나? 단식 투쟁까지 못하겠어. 이게 굉장히 촘촘하고 얇거든요? 아, 근데 보여줘서 뭐하냐고요. 이제 단종인지. 그 다음에. 뷰러 라이터로 한번 이렇게 샥. 탁킷 마스카라. 이거 약간 얇아서 좋아. 쿠팡에서 속눈썹을 주문했는데 이만한 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속속이 속눈썹이어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가끔마다 이렇게 붙여주면 굉장히 다르죠, 이런 요거랑. 약간 그 오렌지 캐러멜 눈처럼 돼. 눈물로 눈물로 한 번만 번. 야, 요즘 애들 오렌지 캐러멜은 알겠지? 이렇게 불렀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글리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완전 입자 큰 글리터인데 이니스프리 마이트 윙클 1호 무지개 반사. 이거를 눈에다가 그냥 얹어버리시면 바로 동남아 산에 공연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떠서 눈 두덩이에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살짝 살짝 찍어줘야 돼. 그 다음에 블러셔. 아, 볼터치가 또 페리페리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를 연한 거를 미리 좀 깔아준 다음에 이거가 약간 파우더 느낌이거든요, 컬러가. 이거는 블러셔로 얹어도 티도 안 나요, 거의. 이거를 넓게 깔아주신 다음에 이런 컬러로 블러셔를 좀 해주면 사람이 뽀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고 좀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보다 살짝 더 비비드한 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걸 얹으면 해도 안 날 수 있어. 아뮤제 립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얇게 갈아가지고 오버립으로. 립 중앙에? 근데 이거 오늘 택배 온 제품이긴 한데 이게 립이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유리거든요? 그리고 되게 수분 틴트 같이 생겼어. 이걸 중앙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라네즈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거든요. 메이크업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고 이걸 바로 말려야 돼요. 이게 안 말리게 되면 뭉태기로 뿌려진 부분이 파운데이션이 들뜰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광이 돌죠.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저는 옷을 입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홀팬분들이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깻잎머리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빗어준 다음에 섹션을 나눠야 돼요. 옆에를 쫙 붙여버린 여기 섹션 하나랑 이제 넘길 섹션, 넘길 섹션을 하고 빗어주시는데 이쪽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얇게 한 포를 떠주세요. 이 머리를 살짝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올리면 안 돼. 대충 한번 집어둔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스프레이로 고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고정이 돼야 멋이 나거든요. 완전 쫙. 일단은 뒤로 넘겨주시고 나서 살짝 펴줍니다. 제가 그 반곱 쓰기 때문에 오늘 고데기를 새로 샀어요. 글램 방법으로 샀어요, 글램 방법.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눈썹 용인데 헤어용으로는 전 쓰거든요. 살짝 붙이면서 점점 내려와요. 고정되는 거라가지고 사람이 잔머리가 굉장히 예뻐요. 이 인간 잔머리가 얘를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붙여줍니다. 펴줘요. 여기 지금 핀이 살짝, 여기를 살짝 볼륨을 주고 뽑아도 예쁘긴 한데 여기로 살짝 고정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리 어떻게 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요 머리 컬러는 여러분 제가 뭐로 했냐면 올리브영에 푸딩 염색 치시면 다마크로즈 컬러가 있어요. 두 통을 사용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저처럼 기장 한 요 정도 오시는 분들은 세 통까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컬러도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셀프 염색으로 했습니다. 탈색을 했는데 약간 이런 주황색 있죠? 이런 주황색이 돌아가지고 원래 레드로 하고 싶긴 했지만 탈색 더 이상 안 빼고 바로 입혔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날씨도 좋고 또 비 와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도 없어질 거니까 4월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